네, 저는 지금 해운대 청사포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만 거센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일고 있습니다. 이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또 테트라포트를 넘어 청사포 인근 상점까지 들이닥치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새벽부터 오늘 오전까지 몰아치던 비바람은 곳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는 오후 3시경 울산 동쪽 약 150km 부근 동해상까지 진출해 오후 6시경에는 독도 인근 해상을 지나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6시 반부터 태풍경보가 발령된 부산은 김해공항 항공편이 조금 전 1시까지 모두 결항됐습니다. 광안대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가 전면 통제되는 등 하늘길과 뱃길 모두 끊겼습니다. 사망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50분경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주택 2층 옥상에 있던 할머니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오전 11시경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모 대학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영도 일부 지역과 망미동, 사상 등에서는 4,7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산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외출을 삼가하고 시설물 관리에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청사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